자, 이번 시간에는 토지 이동 두 번째 시간으로서 특수한 이동 사유, 즉 축척변경,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경우의 특례 문제, 그 다음에 등록상 정정, 요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재는 309페이지를 피시고, 자요세 가지 사유는 신청 의문 없다했죠 그래서 강학상 특, 특수, 특수한 이동 사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먼저 요 축척변형은 절차가 좀 복잡하고 그래서 지적에서는 제일 복잡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축척변형 의인을 보시면 삼백구 페이지 이것은 용어정에서 이미 있었죠. 축척변형 의의자 축척변형은 지적도에서 온다. 지적도, 임야도가 아닌 지적도에서만. 도면의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이렇게 순서가 작은 축척을 큰 축척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임야도라고 하면 틀리고 지적도에서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 변경 등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용어적인 설명 드렸고 축척변의 경 대상이라고 해서 실체적 요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 대상 자두 가지가 주로 문제됩니다. 이것은 첫째가 잦은 토지 이동, 즉 토지 이동이 계속 빈번하게 생기다 보니까 분할, 합병, 지목 병 이런 여러 가지 이동 사유였지만 그 중에서 제일 빈도수가 높은 것이 토지 분할입니다. 이 분할이 많이 생기다 보면 에 뭐냐면 일필지 규모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종전의 축척으로는 이 소축척으로는 측량성과의 결정이나 토, 이,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정리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확대시키겠다. 그래서 일정 지역 전체의 축척을 다 키우는 겁니다. 이게 특정한 한 필지 축척을 키우는 게 아니고 일정 지번부역 지역 전체 예를 들어서 동인아리 지역 전체의 도면의 축척을 다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지번부여 지역 안에는 수십만 필지 토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다음은 소유자가 굉장히 많고 번거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좀 복잡하게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체적 요건으로서 첫째가 토지 정밀도를 높일 목적이다. 도면의 정밀도를 높인다. 이것은 작은 토지 이동을 일필지 규모가 작아져 가지고 그 어, 측량 성과 결정이나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정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걸 확대시키겠다 이런 차원이고 두 번째는 통일성 확보다. 이건 다른 말로 뭐냐면. 같은 지번 부여 지역 안에 자 축척이 다른 축척이 다른 지적도가 있을 때 그래서 아 축척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축척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번 부여 지역이 축척이 천이백분의 일인데 일부 지역은 도시개발 사업하면서 오백 면을 됐다. 그럼 나머지 지역 천분의 일이나 천이백분의 일 지역과 오백 분이 병존하고 있을 때 전체를 오백분의 일로 통일시킬 목적이 있을 때 이런 데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 필수성 인정되는 경우는 축척 변경을 시행하는데 이세 번째 요건의 절차에서 절차에서 요 축척 변경 절차가 문제 되는데 절차는 첫째가 요게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다 됩니다. 과거에는 요 직권만 됐지만 요것도 신청권도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신청하려면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소유자들한테 여러 가지 쉽게 하긴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 다 직권으로 시행되되 조문상 신청 또는 직권 시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차에 계실 이해해야 되고 먼저 이때 토지 소유자 2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이기 절차에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축척 변경하 축척 변경 우연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축척 변경서 축척 변경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전에 시 도지사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시 도지사 등의 승인 절차 승인을 받아야 시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소유자 3분의 3 동의가 있어야 되며, 우연의 의결이 있어야 되며, 시 도지사 등이 승인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이걸 시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진행되는데, 이 승인이 떨어지면, 요 승인이 떨어지면, 자, 그 승인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승인이 떨어지면, 자, 이게 시행 공고래야 돼, 시행 공고.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주니까 시행 공고는 며칠 하느냐? 요 승인이 떨어지면 20일 이상, 20일 이상, 시행 공고 시공고 독립 게시판에 요 시행 공고에 대해 그리고 공고 날로부터 공고 날로부터 삼십 일 이내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에 대해 각 소유자나 점유자들은 자기가 소유하고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의무를 부과한다. 의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30일 이내. 그래서 여기 처음에 이 숫자를 주의해야 됩니다. 자, 자 3분의 2 이상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 20일, 30일. 20일 이상, 30일 이내. 이 숫자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5분의 4도 아니고 3분의 2 이상이 동의했고 우연의 의결 거치고 시, 도, 사 등의 사전 승인 절차가 떨어져야만 시행할 수 있는데 승인이 떨어지면 시행 공고를 해라. 20일 이상. 공관 날로부터 30일 이내 각 소유자나 점유자들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점유한 토지 경계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 주라. 그러면 설치한 표지에 따라 무엇을 하냐 느 정밀 측량인 축척변경 측량, 축척변경 측량을 실시해서 토지 표시를 다 새로 결정한다. 토지 표시를 새로이 결정한다. 새로이 결정, 새로 새로 결정이라. 결정하다 보면 결정하다 보면 무엇이 나오느냐 즉 토지 표시상의 소재 집원지목 경계자 표면적 새로 결정하는데 정밀 측량을 했기 때문에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차가 생길 때 만약 각 집원별로 어떤 토지는 맞을 수도 있고 어떤 토지는 면적이 약간 줄어든 게 있을 수도, 어떤 토지는 늘어난 면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의 면적이 절대적으로 늘거나 줄어지는 안했지만 어느 토지 면적이 줄었으면 다른 쪽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 늘어나거나 줄어든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금전으로 이걸 청산해 줘라.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을 실시한 다음에 토지 표시를 새로 결정했더니 각 지번별로 각 지번별로 지번별로 면적 증감이 있더라. 그러면 지번별 토지 증, 면적 증감 조서를 만들어라. 이 면적 증감 조서라는 것은 면적 증감에 관련돼서 조서를 만들어라. 어떤 필지는 늘어나는 거, 어떤 필지는 줄어든 거. 그러면 면적의 증감이란 시행 공고를 현재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의 차이를 우리가 증감 면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만약 1제곱미터당 가격이 100만 원이다. 근데 측량해 보니까 5제곱미터가 줄어들었다. 그럼 500만 원 어치 자기 땅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늘어난 사람들은 돈을 내서 줄은 사람들 돈을 추에 많다는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청산 절차. 그래서 이 청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전제로서 집원별 면적 증감 조서를 작성하고 이 증감 면적에 관련돼서 돈으로 해결하자. 이걸 뭐라고 한다? 청산 절차를 진행한다. 그럼 청산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뭐냐? 첫째,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청산금은 어떻게 산출한다? 증감면적 여기서 나왔죠, 증감면적 여기다 토지 가격을 곱해주면 됩니다. 단위면적당 재분산 가격을 곱하면 이게 청산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청량 결과 이미 나와 있고, 요게 문제되죠, 토지 가격. 왜냐하면 토지 가격은 미리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기준일이 언제냐? 기준일이 시행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조사 주체는 누구냐? 조사 주체는 지적 소관청이 조사해서 우연에 제출해주면 결정, 즉의견은 누가 하냐? 축척 변경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그러면 시행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적 소관청이 재고 민적랑 가격을 미리 조사해서 우연에 제출해 주면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그럼 단가 요게 나오면 여기다 이걸 곱하니까 청산금이 산출된다는 거야 그러면 청산금이 산출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A 소유 토지는 자5제곱미터 증가됐다. 1제곱미터 가격이 100만 원이다. 그럼 이 사람은 자 늘어났어. 그럼 이거만큼 500만 원을 돈을 내야 되겠죠. 그러면 B라는 사람은 오히려 얘는 마이너스 5제곱미터 줄어들었다. 그럼 500만 원 받아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직접 거래하는게 아니라 500만 원을 축적병에 제출해주면 아저이 청산 절차 청산금을 내고 이주거 사람은 땅을 판것 같으니까 청산금을 지급하고 이건 청산금을 내고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증감면절 금전을 해결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청산금을 산출하되 자 청산금이 나오면 청산금을 15일 이상 공고 자 시행 공고는 20일 이상한다 있죠. 청산금이 남은 1 5상 청산금을 공고하며 공고한 날로부터 자 공고한 날로부터 이십일 이내 청산금 납부고지 수용 통지합니다. 납부고지는 이렇게 토지가 늘어났다 이런 돌 내야 되겠죠? 수용 통지 땅이 줄어 삼돌 받아가라고 알려줘야 될 겁니다. 이십일 이내 납부 수용 통지 해야되고 이렇게 했더니 각자 토지 수가 받아 보니까. 자기들이 낼 돈, 토지가 줄어든 사람은 많은 걸기대하겠죠 늘어난 사람은 낼게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 납부고지 수정 통지를 해보면 각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다는 거. 예요이때 여기에 불만이 있으면 이걸 뭐 한다? 이의 신청합니다 이의 신청. 이의 신청 고지 받은 날부터 일 개월이네. 어디 간다? 소관청에. 소관청에 이의 신청합니다. 그러면. 예, 축척변경과 관련된 모든 사황은 축척변경 우연의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연의 의결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 신청을 다 해결하고 나면 청산금이 납부나 지급을 하는데 청산금 납부 납부나 지급에 대해서는 지금은 처음부다 6개월로 통일이 나왔죠. 통일. 과거에는 납부는 빨리 지금 천천히 있어요. 3개월 6개월로 다 이걸 전부 다 통일했습니다. 납부나 지금 전부 다 6개월에 납부하거나 6개월에 지급해야 됩니다. 납부는 고지 받은 날로부터. 지금은 통지 한 날로부터. 그리고 여기에 과부족 차액이 생겼다. 차익. 즉 전체적으로 남거나 부족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남았다 해서 되돌려 주지 않고 부족하다 추가 납를안 합니다. 남으면 이걸 시행한 지자체의 수입으로 잡고 수입이며 부족하면 채운을라 부담 즉 이걸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돈 부담으로 처리한다. 이게 바로 청산 절차야. 청산 절차 다 마무리하고 나면 청산 절차 다 마무리 지체 없이 확정 공고한다. 확정 공고 후자 공고한 날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요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 촉탁 절차로 진행되는 겁니다. 지적 정리 및 등기 촉탁 절차로 진행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흐름이 이렇게 됩니다. 축척변경 절차 와 관련해서 토지소유자 신청 또는 집권 시행하되 먼저 소유자 3분의 1 동의를 얻어야 되며 위원회 의결 거쳐야 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승인을 받는 것이 선결 과제. 승인 떨어지면 2 0일 시행 공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내 경계점 표시 설치하며 설치한 표지에 따라 새로운 측량, 정밀 측량인 축적변경 측량 실시해서 토지 표시를 다 새로이 결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 토지 지번별로 면적의 증감이 생기더라. 그럼 면적 증감에 대해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고 증감 면적은 돈으로 해결하자 청산 절차. 그럼 청산하면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산출해야 되는데 이때 청산금은 증감면적 곱하기 토지 가격을 하면 되는데 토지 가격이란 시행 공고일을 기준해서 소관청이 미리 조사해서 위원회 제출해주면위원에서 의결한다. 그러면 가격에다 증감면적에 토지 가격 곱하니까 청산금이 산출되더라. 청산금이 나오면 청산금은 10 오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이십 일내 납부고지송 통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납부고지송 통지인데 여기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징수하며 수령통지도 안 받아간다면 공탁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불만 있으면 이의 신청하는데 이의 신청은 일 개월 이내에 소관청에 하는 겁니다. 이걸 축적변이 오해는 한면 틀려요. 소관청 이의 신청. 자 이의 신청 문제 다 해결했으면 돈을 납부가 지급하면 되는데 납부는 고지 받은 날도 6개월내 지급도 통지한 날도 6개월. 이게 통일됐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차액이 생기면 과부족분이죠. 남거나 부족하거나 전부 다 이걸 시행한 지자체의 수입돈 부담. 남았으면 수입이고 부족하면 채워넣라 이런 얘기. 그리고 이런 청산 절차를 다 마무리하면 지체 업이 확정 공고하며 공고한 날에 토지 이동인 거로 본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지적적립 및 등기 촉탁 절차로 진행하는 겁니다. 요게 축적변경 절차라서 요 내용이 여러분 309페이지부터 자 절차적 요건에서 토지수사 3분의 동의를 얻으라 그 다음에 310페이지에 가보면 시 도의사 자축적변경 의결 및 시도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죠 근데 거기 예외죠 여러분 예외가 축적변경 관련 예외가 총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건 뭐냐면 요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요 청산걸철 거치지 않은 예외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두 번째가 여기 절차 중에서 시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요 승인 받지 않는 예외 요것이 그다음에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어 시행 공고를 하고 시행 공고하면 확정 공고가 날 때까지는 에, 에 지적 공부 정리나. 측량 아, 아, 절차를 중단시키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시험에 많이 안 나오는 이지만 일단 예외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러면 310페이지 나온 여기 승인받지 않는 예외. 시, 도, 지사 등이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예외가 뭐냐면 도합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적 변경하거나 합병을 위한 전제로서 축척 변경할 때 합병하려면 1필지 요건 중에서 지지지 축소 등즉 축척이 같았는데 축척이 다른 토지를 합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500분의 토지와 1, 1000분의 축척인 토지를 합병하려면 둘다 500분을 통일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여러 필지를 일정 적 전체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 도사 등의 승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도합 두 가지.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 합병, 제외된 아, 토지 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합병이 전제로서 축적 변경할 때 이때는 시도재 승인받지 않고 이두 가지 경우는 면적만 새로 결정합니다. 면적만 나머지 토지 표시사항 중에서 나머지 손대장 면적만 새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인이 떨어지면 이십일 장 공고 쭉 진행되는데 아까 청산하지 않은 예외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죠. 이건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 청산하지 않은 허전할 때라고 그러죠. 첫째가 허용 오차분 청량해 보니까 면적이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땐 청산하지 않는다 라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해서 서을 지시를 했으면 소유자들이 서로 전원이 우리 청산하지 않겠다 합의한 상을을 다시 돈 내러 받아가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때는 여기는 예외 예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축척변경우에서 의결하면 축척변 이청산하 의결하면 다시 청산해야 돼. 그래서 청사하지 않는 예외 중에 허전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허용 오차 범위 이내일 때 오차가 그다음에 전원이 청사상으로 합의했을 때. 근데 허용 오차 범위 이내일 때는 예외 예외. 이내일지라도 축척변이우연에서청산하기로의결 하면 다시 정산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310페이지에서 거기 맨 위에서 세 번째를 보시면 일번 합병하는 토지가 축적이 다른 지역들이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적 변경이요 게 바로 도합 요거 합병하는 합병의 전제로서 축적 변경할 때두 번째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적 안에 있는 토지로서 당해 사업 시행 제외된 토지 도시개발사업 제외된 토지 요두 가지는 승인받을 필요가 없고 면적만 새로 결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승인 신청 절차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행 공고 승인이 떨어졌으면 310페이지 20일 이상 시행 공고라지. 체 없이 20일 이상 시행 공고라겠죠. 그 다음에 311페이지가 오면 소유자 등의 경계점 표시 의무에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여기 30일 이내 경계점 표절 시 설치라. 이거 다시 한번 출제되는 겁니다. 숫자들 처음 공부할 때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기본 틀이 잡히면 익숙해지고. 시험 직전에 다시 한번 보고 시험 보시면 됩니다. 그럼 토지 표시 결정에서 이렇게 새로 측량을 통해서 토지 표시 를 새로 결정하고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는 거다. 그래서 삼백십일 페이지 맨 하단에 지번별 면적 증감수, 지번별 조서를 작성해라. 이때 시행 공고 현재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 차이가 바로 면적 증감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번 지적공부정 정지에 대해서는 자 보시면. 자, 소관청은 시행기간 중지역공무 정리와 경계원 청량은 중단되는 게 원칙인데 거기 보시면 경계점 표지 설치한 경계원 청량은 허용된다. 예를 들어서 경계점 표지, 자기 땅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라 했더니 자기 토지 경계가 어딘지 모른다. 그럼 경계원 청량 해야 되죠. 이건 허용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외가 있고요. 그다음에 에, 그 다음에 에그담아요쓴 부분은 축적변경 우연히 의결했을 땐 그러지 다 즉, 우연가 의결하면 할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축적변경의결이 있거나 경계점필 설치한 경계본청량의결 이두 가지는 허용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청산절차를 보시면 청산절차 면적 차이에 청산해야 되는데 차이가 허용 면적 이하일 때 청산금 산출 중에서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필지별 증감면적 차이 허용 면적 이하일 때는 청산금 산출하지 않지만 우연히 의결했으면요 이거죠. 허용범위 이인일 땐는 청산하지 않지만 우연히 의 있으면 청산한다. 예외를 첫째 얘기한 것이고 두 번째 예외는 여러분 삼백십삼 페이지 즉 메뉴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육번 토지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하거나 그리고 이때는 청산자한테 여기 토지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 서면을 제출했을 때는 청산하지 않는 예외. 이거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이거를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청산 절차에서 자이 삼백십이 페이지죠 청산금 산출에서 동그미이번 보시면 증감 면적에 대해 청산을 할 때는 위원회 의결 거쳐 지번별로 재공분산 가격을 즉이 토지 가격을 결정하고 여기다가 아정재공물 가격을 정하는데 소관청이 시행 공고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줬다는 얘기고 청산금은 지번별 조서의 필지별 증감 면적이다. 증감 면적에다 각을 곱해서 청산금을 산출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청산금은 1 5월상 공고라고 나왔죠. 오 어, 그다음에 에, 그 오른쪽에 313페이지에 보면 청산금 납부고지에서 보면 청산금을 결정 공고한 날로부터 20일에 여기 20일에 납부시청 통지하겠죠. 라 여기에 불만이 있으면 자1개월이거의 4번에 보면 청산금 납부 고지받은 자 (1개월)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냐고 아 (6개월) 내에 산금 내지 않으면 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공 저기 이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의 신청을 보세요 양가로 (4번) 청산금에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 고지서 정돈이 받은 날도 (1개월) 내에 여기 (1개월) 내에 소관청에 이의 신청하라 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다음에 에납 확정 공고를 보시면. 자, 청산금 납부나 지급이 다 끝나면 지체없이 확정 공고하고 이 확정 공고한 날에 토지 이동인으로 본다. 이렇게 진행을 설명했고, 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 3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도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31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자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인으로 본다. 이런 얘기를 써놨죠. 자, 그다음에 축척 변경 우연에 관련된 거는 316페이지 설명이 돼 있는데, 그 보기 앞서서 대표 예제를 보시면. 자, 삼백십오 페이지 예제를 보세요. 이십육 회 기출됐던 겁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집어넣는 으라 거죠. 소관청이 납부고지하거나 수령통장 청산금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수령통지 받은 날부터 여기 이의 신청은 일 개월, 일 개월에 소관청 이의 신청. 요 부분을 설명한 거죠. 일 개월 이내 소관청에 이의 신청해라. 이거 소관청으로부터 청산금 납부고지 받은 자는 그 고지 받은 날부터 몇 개월에 내해 내야 되느냐? 6개월로 다 통일됐다 그죠 여기 납부나 지금은 다 6개월 통일. 과거에는 차이등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6개월 통일. 그래서 이 신청, 1개월 이내 소관청 납부나 지금 다 6개월 통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축척 변경 우연에 대해서는 316페이지에 보면 우연에 인원수 5명 이상 1 0명이내 인원수 기억하시고 소유자가 어 이 분의 이상 돼 되며 해당 지역 투자 다섯 명 이하일 땐 전원을 위원 위촉하며 위원장은 소관청이 지명합니다. 나머지 위원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기능은 축척 변경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결하지만 출제된 것 중에 이런 것도 나와서 승인. 승인은 상급관청 소관청이 시 도지사 또는 대도 시장의 승인을 받는 건데 위원에 승인할 수 없죠. 고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축척 변경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다 여기. 우연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의 절차는 지적에서 우연가두개 있어요. 축적변경 우연의 지적 우연의가 있는데, 이회의 절차는 똑같아요.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 의결하며, 일시장소 안건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제, 5일 전까지입니다. 7일이 아니라 5일 전까지, 이건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회의 일시장소 안건을 우연에게 통지해야만 일단 준비 절차를 거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축적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것이 이제, 어, 문제도 같이 연결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300,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336페이지 기출문제 에, 보시면 4번을 보세요. 거기 28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축적 변경을 한 설명인데, 과연 들어갈 내용은 옳은 걸 찾으라 했죠. 자, 박스 안에 보시면, 소관청 축적 변이하려면 축적병 시행 지역이 소유자 얼마? 여기 3분의 2 이상 동의 거라야겠죠 자, 우연의 의결 거친 후 누구 승인을 받으라 해서 시 도호사 대도시장 승인 절차.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축적병의 시행 지역이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 공고 후 며칠 내 경계점 표시 설치. 경계점 표지 설치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래서 그 숫자 요 3분의 2 이상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 그다음에 요 30일 이내, 요세 가지가 정답이 되니까 4번이 정답이 된 것이고, 작년 시험 문제 31일 문제 5번 문제입니다. 공, 에, 보시면 소관청이 지체없이 축척병이 확정공을 해될 때로 오른 건 언제 확정공을 하느냐? 여기 지체없이 하는 건 확정공고는 언제 여기 청산금 납부 지금 완료되면 지체없이 확정공고라. 청산금 지급이나 납부, 청산금 납부 지이다 완료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된거였어요 이렇게 축척변경 관련된 것은 절차가 조금 그래도 복잡하다 보니까 시험에 자주 인용이 됩니다. 요 숫자들 3분의 2 이상 의결 승인 20일 이상 30일 이내 이런 표현. 그 다음에 청산할 때청산 산출 기준은 시행공고일 소관청인조사 우위원회에서 의결 청산이 나오면 시불상 공고. 이십 일에 납부 시령 통지 일 개월에 이 신청 납부나 직원 6 개월 그다음에 차액은 해당 지자체 당해 지자체 수입 등 부담을 처리하더라 요런 내용들 때문에 처음 공부할 때는 좀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몇번 반복하고 또 문제 자꾸 풀다 보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며 시험 직전에 한번더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척 변경 문제 봤고요.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한 경우 특례 문제 먼저 하나 또 보겠는데 요거는 몇 가지 사항만 주의하면 돼요 그래서 다섯 가지 사항만 주의하면 다 끝납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본 교재 어디서 나오냐면 자 319페이지 먼저 펴보시고 319페이지 도시개발사업 등자 사업 등속에 농어촌정비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이라든가이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3, 40개가 돼요 이걸 시험 문제 내진 않습니다. 다만 도시개발사업 등요소에 포함된다. 그냥 묶어서 도시개발사업 등이 도시개발사업이 나오면 항상 세트 메뉴가 도시개발사업 등을 실시했다. 지적확정 측량했다 경계점 좌표등록을 작성 비치했다. 이세 가지가 세트로 따라다닌다. 세트 메뉴가 이렇게 쓰 되죠.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등 실시한 경우 특례 다섯 가지만 하면 됩니다. 자 도시개발사업 등을 실시한 경우는 첫째. 자 소유자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신청권이 없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는 토지 이동 신청권이 없어 토지 이동 신청권이 없다. 그래서 소유자는 누가 이때는 사업 시행자만이 사업 시행자만이 신청권이 있어 사업. 시행. 그래서 소유자가 토지 이동을 원할 때는 사업 시행자한테 이걸 요청해야 됩니다. 그럼 사업 시행자 신청해주겠다.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 주의할 것은 뭐냐? 자, 이런 어, 도시개발 사업 등의 경우는 사업의 착수나 변경 완료 사실을 15일 이내,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고해 대해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 15일 이내, 요 숫자도 기억하시고 소관청에 신고. 시 도지사가 아니고 소관청에 신고해라. 사업 시행자는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십오 일 이내 소관청에 신고해라. 세 번째 주의할 것은 뭐냐면 해당 사업이 환지를 수반할 때 환지 방식이라는 거죠. 해당 사업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 환지 수반할 때는 사업 완료 신고 착수가 아니라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 이동 신청에 가름한다. 토지 이동신청에 가름한다. 그러면 사완료신고만 하면 따로 이동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이 표현 알아두시고 네 번째 주의할 것은 자 도시개발사업 등의 주택 건설 사업도 여기 속합니다. 이 주택 건설 사업도 속하는데 이 주택 건설 사업의 경우는 사업 시행자가 파산 등으로 토지 신청할 수 없으면 이때 시공을 보증한자 시공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 입주 예정자 등이 할수 있는 특례가 있어요. 그래서 예, 주택 건설 사업 사업 시행자 파산 등으로 토지 이동 신청서 없으면 당해 주택 시공을 보증한 자나 입주 예정자 등이 할수 있는 특례가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 다섯 번째는 자, 토지 이동 시기에 대해서 이것도 토지 이동 시기에 대해서 특별 규정이 있다는 거 언제 공사 준공 시 공사 준공 시 토지 이용을 본다라는 간주 기준 간주. 되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개발 사업 등의 경우 자, 토지 소유자 통에 신청권이 없다. 뭐, 누구가 있다? 사업 시행자만 있다. 하다 보니까 소유자가 토지 이동을 원할 땐 사업 시행자한테 요청해라. 그럼 사업 시행자 신청해 준다. 그다음에 사업 이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15일 내 소관청에 신고해라. 15일 소관청 기억하고 해당 방식 환지를 수반할 땐 사업 완료 신고서 토지 이동 신청에 가름한다.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등 속에 주택 건설 사업 들어가는데 주택 건설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자가 파산 등으로 신청할 수 없으면 자 시공을 보증한 자나 입주 예정자 등수 있는 특례 하나 더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 이동 시기에 대해선 공사 준공 시 토지 이동을 본다는 특별증이 있다는 거요이 다섯 가지 말만 끝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등 경우 특례를 한번 정리해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 여러분들 뒤에 문제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339페이지에 보면 자 30일에 작년 문제입니다. 9번 문제 보세요. 자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 중이 토의 등 신청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신청한 설명 중에 옳은 걸 골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첫째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발사업 개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사업 시행자 사업이 착수변경 완료 사실 누구에게 신고하느냐? 이것은 누구에게 소관청에 신고한다? 며칠 15일 내. 그래서 거기 15일 내 소관청에 신고하라.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작년 문제였습니다. 31일에. 그래서 도시 활사업들 실시형이 특례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정리할 것이 뭐냐면 어 물론 에300 이십이 페이지 나온 대표 예제도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틀린 걸 찾으려는데 첫째 자 대표 중에서 자 도시개발사업 등의사업이 착수 신고된 토지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시행자 이외의 자가 이동 신청할 수 없다. 사업시행자만 이동 신청할 수 있다. 있고 농어촌 정비사업을 토지 등이 있을 때 사업시행자가 소환청에 신청한 농어촌 정비사업도 요 도시개발사업 등 속에 다 들어가 있다. 그죠 사업시행자가 그다음에 삼번 주택법의 공동주택부지 지목 변경할 때. 자 이건 대우 신청 관련된 건데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정리할 겁니다. 자 대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번자 소관청의 측량 적부심사나 재심사 의결 사본을 송부하다 그 내용에 따라 지적 공부를 경계를 정정할 땐 이해관계의 승낙서를 받아야 된다. 이해관계의 승낙서 이건 이것도 뒤에 지역 측량 적부심사와 연결돼서 자 이런 경계나 이런 경계를 정정할 때 지역. 측량 적부 심사 의결에 따라 정정할 때는 이건 직권 정정 사유로 므 이해 관계 승낙서가 필요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5번 집은 바로 이거죠. 파산 등으로 시행할 수 없으면 시공 보증한 자 입주 예정자 등이 할수 있는 특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특수한 이동 사유에서 축적 변경 문제, 요 도시 개발 사업 등을 실시하는 특례 문제, 요걸 정리했고 이제 하나 남은 게 바로 등록상 정정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등록상 정정이란 건 자, 지적은 등기할 달리 이렇게 아주 용어를 정중하게 쓰진 않습니다. 고치는 걸 정정이라고 그래. 맞지 않아서 고치는 걸 정정. 물론 등기에서는 그것도 원시적이나 후발적에 냐 따라서 원시적이면 경정, 후발적 사유면 뭐 변경 이런 걸 구별하지만 지적에서는 이걸 구별하지 않습니다. 등록상 고친다. 등록 상을 정정한다. 요 개념을 정정. 맞지 않게 고치겠다 이런 얘기죠. 요게 대해서는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에삼백이 페이지를 표시만 되삼백이 페이지 등록상 정정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 등록상 정정할 때자 어디에 등록공을 말하는 이것은 바로 지적 공부에 등록된 내용이다. 지적 공부에 등록된 내용이 맞지 않으니까 고치겠다. 그럼 지적 공부에 도대체 무엇을 등록하느냐 여기에는 크게 보면 토지 표시에 관한 부분을 등록하거나 소유자에 관련된 소유자 표시 즉 소유자에 관한 부분을 등록하더라. 그럼.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자 맞잖아 고치는데 이게 뭐냐 따라 다릅니다. 원래 토지 표시에 대해서 경계정정, 경계를 정정하느냐 경계정정이냐 아니면 나머지 직권정정사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토지 소유자가 토지 표시 정정 신차수는 제한은 없지만 경계의 정정 이 경계정정이라는 것은 경계의 변동과 더불어 면적도 동시에 바뀌는 걸 경계정정이라고. 경제정 경계 정정에 대해서는 이것은 바로 반드시 신청에 의해서만 되지 직권으로 손되면 안 된다는 개념입니다. 소관청에서 공무원이 이때 신청할 때는 정정 신청서를 내야 되겠죠. 여기다가 낼때 무엇을 첨부해야 되냐면 등록상 정정 측량을 해서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를 내야 돼. 즉저 경계가 맞지 않는 날 증명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이에 관계의 승낙서 같이 내야 돼. 이에 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승낙하지 아니함의 승낙의 가름한 확정 판결을 내라. 확정 판결. 정말 내야 됩니다. 이때 이에 관계는 인접 토지 소유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 경계 정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 나머진 직권 정정. 즉 담당 공무의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거. 이건 아홉 개에다가 등록전환이 경우까지 포함 총열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권정령 사유는 어, 담당 공무 직권 고칠 수 있는 게 뭐냐 토지 표시를 이거는 단순히 절차적 절차적 하자 문제 옮겨 적는 과제 잘못된 거. 그래서 여기 잘못하여 뭐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 잘못하여 다르게 뭐니까 다르게 요거만 기억하다 보면 앞에 말또 바꿀 때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문의 규정령은 아홉 개에다가 등록전환 시 오차가 허용범을 초과할 요까지 포함해서 총0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주의할 것은 요 말이 없는 2호 위치정정, 위치정정 문제하고 이건 위치정정이라는 건요 경계정정과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면적 증감 없이 면적이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바로 고치는 걸 우리가 위치정정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6호에 가면 지적 우연의결 측량 다툼이 있으면 지적 우연에서 어, 적부 심사를 거치는데 이 지적 위원회의 의결한 건 판결 받은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즉 전문 기구에서 이걸 심사했기 때문에 지적 위원회 의결 의결서, 의결서에 따라 정정할 때 이건 이해관계 승할 필요 없습니다. 직권을 고친다는 거예요. 판결 받은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다음 팔호에 가면 하필 각하에 따른 통지가 있다. 하필 각하에 따른 등기공무의 통지가 있으면 지적 공무원은 합병 전 상태로 돌려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게 등록 전환 관련된 게 있었죠. 등록 전환 시. 오차 허용범위. 등록 전환 시, 오차 허용범위가, 오차가 허용범위가, 면적 오차가, 면적에 대한 오차가 허용범위 초과할 때, 허용차가 초과할 때직권형사회라겠죠 요런 것들은 잘못하여 다르게 이 말이 없으니까 잘 주의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교재를 보셔야 되는데, 우선 직권 정정 사유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26페이지 보시면 자 신체 정정해서 거기 경계 정정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경계가 변경될 때 인접 투 사이 승낙서 있어야 되고 이에 대응할수 확정 판결을 첨부해라. 첨부 사면 중에서 거기 보면 경계 또는 면적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는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를 내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직권 정정 사유 양가로 2번을 보시면 자 거기 기억부터 해서 3 2 8 페이지 지까지 아홉 가지가 직권 정정 사유인데 자 기어를 보시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했다. 즉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까지는 정확한데 옮겨 적을 때 잘못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면적 증감 음식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것이 요게 바로 위치 정정 요거 위치 정정 요것과 구별을 하겠어요. 이거는 신청만 되고 직권 안 되죠. 위치 정정은 직권 정정 사유. 그다음에 디귿 번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너무 길어서 이것도 위치정정과 같은 개념인데 토지 서로 어, 경계 서로 접합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서로 그 도각선을 서로 붙이다 보면 경계 서로 맞아야 되는데 한 필지가 서로 나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에, 도각선끼리 연결을 때 경계 서로 안 맞으면 그것도 위치정정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직권정정사에 들어갔지만 요 디귿을 지문 하나 집어넣으면 너무 길어기 때문에 이건 언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리을 번. 지적 공부 작성 또는 제작성 당시 잘못 정했다. 정량 옮겨 적는 과정에 실수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미음번 지적 측량은 정확했는데 측량 성과를 옮겨 적을 때 다르게 정리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작년에 30일 또 냈어요. 뭐라고 했냐면 측량 준비 서명과 다르게 준비 서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측량을 정확하게 실시했는데 측량 성과 다르게 정리했다는 겁니다. 비유번이 여섯 번째 이거죠. 지적은 의 의견에 다라 정정할 때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입력을 잘못했다 잘못 입력 키보드를 잘못 눌렀다는 거 이건 실질적인 변동이 아니라는 거죠 이응번에 하필 각하에 대한 등기관 통제했을 때 지읒번은 면적환산 즉적관법상 평을 처음부터 환산할 때 계산을 잘못했다 이런 건 실질적인 변호가 아니고 어, 계산차고나 이런 정도니까 옮길 때 실수한 거 이런 거다직권 고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또 출제된 게 328페이지 중간에 3번 등록상정정대상토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출자 두 번인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관청은 토지표시 잘못 있으면 지체 없이 에 등록상 정에 필요한 서류와 성과도를 작성하고 토지이동 정리 결을 작성한다면 대장 사유란에 뭐라고 쓰느냐 이 토지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유를 소유자한테 통지해주고 직권 정정할 수 있으면 뭐 통지하지 않아 직권 고치면 되니까 직권 정 사유가 아니라면 소유자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니은에 보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 발급받을 때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기재한 부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써라 이건 뭐냐 눈에 띄게 줘라 흑백의 반전은 음영으로 바탕을 검게 글씨를 하얗게 해가 눈에 띄게 해주거나 붉은색으로 표시해서 이것도 인식을 쉽게하게 만들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이제 요, 요 부분이 돼서 요게 에, 작년 30일에 출제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소유자 참고로 이제 소유자의 부, 부분은 이것은 기준이 권리관계 의 등기부가 기준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모든 토지는 다 등기가 된건 아닙니다 등기 안된 미등기 토지도 있다. 그러면 등기된 토지는 자 이건 등기부 누구나 볼수 있는가 소유자 신청할 수 있고 지적 직권으로 된다. 이때 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거냐 등기부 기준이다 등기부 이 등기부 관련된 거네 가지 연구 보면 됩니다 등기 완료통지서 등기필증 등기 전산정보자료 이런. 어 내용이 여기 들어가면 되고요. 미등기 토지 소유자 대한 부분 즉 미등기 토지란 건자 지적공부에 등록은 되는데 보조등기는 안 했으니까 미등기 등기 안된 상태죠. 이때 소유자 표시 잘못됐거나 소유자가 이름을 개명했거나 이런 변동이 생기면 어떡할 거냐? 이때는 소유자 스스로 신청만 해야지 이건 직권으로 할 수는 없겠죠. 왜 개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 기준이 되는 문서는 뭐냐? 기준이 되는 문서는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이것을 정정해주고 등기된 토지는 자 등기부 기준에서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등기부를 열람해서안 맞을 때이거를 확인하면 직권을 고칠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328페이지에 보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정에서 등기된 토지라면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상증명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서 정정하는데 신청 또는 직권 다 되겠죠 다음 미등기 토지라면 이때 소유자 인적 사항, 성명이나 주민번호, 주소 이게 잘못됐으면 가족 관계 기록상에 관한 증명서, 즉 가족 관계 등록부가 기준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 부분을 주해서 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대표 예제 중에서 1번 한번 보세요. 20페이지에 기술됐던 거. 등록상 정정 중 틀린 걸 찾으라 그는데 4번 에 보세요. 등기된 토지 지역 공고 등록상 정정 내용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일 때는 등기필 정보나 등기 사항 증명서나 등기 전산정보 자료에 따라 정정하는 게 아니라 토지 표시가 아니라 소유자 표시가 잘못됐을 때요 등기부가 기준이 나와야 되는 거지 토지 표시가 아닙니다 소유자 표시가 잘못됐을 때이 기준이 등기부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작년에 기출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 기출문제 자 어디냐면 330. 7페이지 7번을 보시면 7번을 보시면 자, 이게 바로 장에 이렇게 출제돼 어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해서 대장 열람이나 등본 발급할 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옳은 거. 자, 지적 소관청은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할 때는 자, 따로 안에 뭐라고 적으라고 했어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어 주고 그 부분을 흑백의 반전 음영으로 표시해 주거나 붉은색으로 표시해라 그랬죠. 그래서 해당되는 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니은에는 붉은색,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38페이지에 보시면, 자, 8번 문제, 바로 이거 직권정정 사유. 그래서 8번에 보면, 지역공보 등록상에 잘못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 청량나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직권정정 사유로 모두 고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0가지가 있다 했죠, 총. 여기 직권정사유. 그래서, 첫째 기억은 지역부 작성, 제작성, 당시 잘못됐다. 작성, 제작성, 당시 잘못됐다. 이것은제사호에 있겠죠.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면적 증감이 있는데 경계와 일치하지 않았어. 지상계 일치하지 않았어. 면적 증감이 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면적 증감이 없으면 위치 정정으로서 이건 직권 정정 사유지만 면적 증감이 있으면 경계 정지하러 이건 직권 못하고 신청만 된다는 거. 예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디귿 번도 측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 자 여기서 측량 성과 다르게 있지만 측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 직권 정정 사유 중에서 에, 측량 성과 다르게 오후에 있지만 준비 파일과 다른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리을에 보면 지적 공부 등록 사항이 잘못 입력됐다. 아까 키보드를 잘못 누르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입력이 잘못됐을 때 이런 경우도 직권 정정 사유이므로. 요 직권정령 사유 요거를 주로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지금 요거는 그래서 열 가지 중에서 골라낼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기역과 리을 요두 가지만이 직권정령 사유가 된다는 예 그래서 고 해설에 인용된 조문 중에서 여러분들이 설명했지만 그중에서 이걸 고를 정도 이걸 다함격이 어렵죠. 골라낼 정도 대문 잘못하여 다르게라는 표현을 썼지만 요두 번의 위치 정정 여섯 번째 사유. 우연의 지적 의의결에 따라 여덟 번째 사유, 하필 가까이에 따 등기관 통제가 있을 때 이런 것들 좀 주의해서 알아두시고 이런 것들은 그런 내용이 없지만 직권정정 사유가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오늘은 에, 토지 이동 두 번째 시간으로서 특수한 이동 사유를 다 정리해줬어요. 축적변형 복잡하죠. 등록상 정정 중에서 특히 토지 표시나 소유자 표시나 이걸 정리해서 다 해줬고요. 도시개발사업 등의 실시. 도시개발사업단 실시형 특례 다섯 가지 정리해준 게 있죠. 이 부분만 정확히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의에서 끝나고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지적 정리 절차를 전체 흐름을 설명해드리고, 그다음 지적 측량 절차 설명하고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